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절로 비둘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은 1년에 우리가 한 번 지키는 아버지 주일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한꺼번에 또 주일로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또 이렇게 아버지 주일 나누어서 지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년 동안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또 아버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위로하고 기도하는 오늘 또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용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모든 부모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 예, 이것을 우리 아버지들이 성실하게 또 잘 사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참 1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또 자녀들이 다 자라서 부모의 품을 또 이렇게 떠나간 그런 또 가정들로 또 있을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또 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참 아쉽고 예 잘했다라는 점보다도 참 내가 이걸 참 부족했구나, 이렇게 해줄 걸 또 이렇게 할 걸, 그런 아쉬움과 아마 부족함을 우리 모든 아버지들 또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버지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또 아버지 주일이라고 또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또 용돈도 이렇게 보내주고 뱃머로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어떤 것을 또 이렇게 감당했나 돌아보니 잘한 것보다도 참 부족하고 아쉽고 참 이 아이들을 내가 잘 해주지 못해서 참 고생시켰구나라는 기억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가 이렇게 오늘 마음에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처음 와갖고 예,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들이 아마 다 경험하는 것이겠지요. 예, 생계를 위해서
또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제외하고 가정생활 속에서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제 아내는 얘기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예, 일하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려워도 내 육신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 가운데 힘들게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든 아픈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먹고 살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 여러 가지 꿈도 있었지만 미국 직장에 가서 밤에 일을 했습니다. 저는 4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반에 퇴근하고 세컨 시프트지요. 저희 집사람은 밤 11시에 출근해갖고요. 예,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또 퇴근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외가 할머니가 또 집에서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출근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초저녁에 외할머니 댁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밤에 11시쯤 이제 밤에 일을 해서 또 출근을 했지요. 그러면은 밤 12시 반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픽업을 해갖고 집에 데리고 와서 제가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집에 와서 제가 또 재워야 되니까 참 그럴 때 직장하고 우리 아이들 외갓집하고 거리가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차갑잖아요. 예, 그래서 밤에 12시 반 넘어서 곤하게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차에 태워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같이 잠을 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밤이 차가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 퇴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동을 걷고 히터를 갖다가 아주 세게 해서 차에 뜨거운 바람이 따뜻하게 만들어 놔야 아이가 잠자는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차에 태워서 올 때 아이가 춥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금방 틀어놓으면 겨울에 금방 안 뜨거워지잖아요, 바람이. 그래서 그 직장하고 거리가 5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도 아이를 따뜻하게 하려고 금방 예, 차를 대지 못하고 동네를 한 서너 바퀴 예, 이 차가 뜨거워질 때까지 예, 히터를 아주 세게 틀어놓고 이렇게 다녔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이제 안에 예, 이제 약간 이 공기가 이래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때 차가 예, 이민 금방 왔으니까 새 차가 또 구입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중고차 헌 차를 타다 보니 세게 틀어놓고 몇 바퀴 돌고 하다 보면은 예, 매연이 차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차 안에 이 공기는 따뜻해졌는데 냄새가 쾌쾌한 매연의 냄새가 스며들어서 공기가 별로 안 좋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잠자는 아이를 제가 부둥켜 안고 차에 태워서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재우고 이 생활을 이제 반복을 몇 년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예, 이렇게 자라나면서 천식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 천식 때문에 막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고 예,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길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예, 참 이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예, 이 아이가 천식이 생긴 게 내가 밤에 이 아이를 따뜻하게 데려온다고 히터를 틀고 예, 그 매연이 차에 스며들고 이 나쁜 공기 예, 이걸 이 아이에게 또 마시게 해서 이 아이가 또 천식에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아이가 천식 때문에 주기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얘 마음이 아릿한 거예요. 예, 내가 이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게 참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 고생하구나. 뭐 원인은 또 그게 또 아니었을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해주지 못하고 미국 와서 밤에 잠 잔잔한 아이 고난 아이를 깨워서 안고 차 안에 태워서 집에 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딸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미안하지요. 아버지 날이라고 Happy Father's Day. 그리고는 또 용돈 몇 푼 아버지 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보내마 받는 마음이 미안해요. 예, 나는 잘 해주지 못했는데 저거 힘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또 이렇게 기억하구나. 참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면서도 미안하고 잘 해주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1년 동안에 참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러시면서 참 미국 생활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예, 힘든 거 표현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아픔들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 이겨내 오신 그 마음들 또 돌아보고 나니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거 예, 잘해준 것보다 더 잘해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수고하신 아버지의 그 수고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위로함을 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오늘 주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다 잘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최고의 것을 내 능력은 부족해도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을 주셨고 선지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그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축복권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섬기던 우리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축복권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섬기는 사람들,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참 자기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참 징계를 받고 다치게 되었지요.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참 그런 비참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 예 자녀가 없어서 주님 제단 앞에 와서 통탄하며 울고 기도하는 한나 이 한나를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예, 비록 자기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해 주었을 때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되어서 한나가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바로 부모에게 특히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가정의 머리이면서 그 가정의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에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대한 이 축복의 근원을 가정의 머리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인가, 특권인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임종에 앞둔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 대신에 둘째 아들인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자인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권을 사용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해주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형제가 쌍둥이지요. 예, 큰 아들이 에서고 그다음에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할 테니 네가 가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인 너를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 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들었습니다. 듣고는 에서에게 아버지가 내리는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시켜서 빨리 이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고 에서 있냐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잘 모르니까 에서 있냐 이렇게 꿈에 갔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에서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이 야곱인 줄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냥을 가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서 돌아온 에서가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는요 이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이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참 울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쪽이요.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자기 동생이 가로채는 거,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그러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할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느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 이 야곱이 근무술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할 정도로 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집착했느냐?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관점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예, 왜 이렇게 이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리고는 이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왜 에서가 그렇게 목놓아 울고 아버지에게 한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버지의 그 축복이 어느 아들의 머리에 얹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대한 축복의 권한을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그 축복권을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권, 이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이고 또 이 축복권은 아버지의
상징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축복했고요. 또 야곱이 그 다음에 죽을 때에 믿음으로 또 자기 아들 요셉에게 또 각 아들들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축복한 그대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은 언젠가는 자녀들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마다 바로 이 축복을 받는 이 자녀들, 예, 어떨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해주는 아버지에게 억지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정말 기쁨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이 축복권, 이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상징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부족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다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자녀들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의 권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있더라도 매일같이 그 자녀의, 예, 그 자녀의 모습을 기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올려가며 내 손을 들고 내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사용하고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우리가 게을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매일같이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손들에게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버지의 축복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이삭이, 예, 이 야곱을 축복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축복해야 되느냐,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예,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아들아 네 향기를 맡아보니 너의 아들의 향취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 축복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어 세우신 그 언약 속에서 네가 복된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이지요.
예, 바로 야곱이 빈 이 하나님 밭의 향취, 이것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출세도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밭의 향취, 즉 영적인 축복. 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고 나면은 그가 하는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항상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귀한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27장 28절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야곱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로 곡식과 포도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셔서 이 아들들이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잘 거두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곡식에 예 포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고 밭을 갈고 기경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이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이 곡식들이 잘 되려면 비가 잘 내리지 않으니까 뭐가 자꾸 내려야 되느냐?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예, 이슬이 내쳐서 이슬이 맺히고 그것이 수분을 제공해야 이 밭에 곡식과 과일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슬이 내림을 통해서 그 땅에 기름짐, 이 기름지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야곱 아들을 축복하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축복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때에 따라 이슬이 잘 내리고 옥토가 기름지게 해주셔서 이 아들들이 하는 일들마다 그 밭에서 예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열심히 또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좋은 곳에 내가 비즈니스 오픈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이슬을 때에 맞춰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서 공부하고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이슬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듯이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 속에
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그 일들 속에, 그가 하는 일들 속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자녀들의 지도력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열국에 그의 거디와 지배하에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지요. 바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부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 있으면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할 것, 우리 자녀들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해야 될 것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열심으로 일해 나가는 그 분야, 그들의 필드에 있어서 하나님 지도력을 더하여 주셨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지도력, 또한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기를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을 그 불행하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대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돌보심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 이 아들을 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이 아이를 감싸고 있어서 이 아이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싸고 있는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부당하게 저주하고 대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은혜 속에 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이 참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또 그 질투 속에,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속에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잘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서 이 아이를 공격하고 흠을 내고 부당하게 대하고 이런 경우에 이 아이가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한순간 실수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로 그 위험한 순간, 유혹의 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는 이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미주 한인 침례교회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비라는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 총회도 1년 전에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작년 총회 앞두고 두 달 전에 이 루지아나 그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총회가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한인교회가 너무 약해서 옮겨가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원래는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예정대로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쉬비라는 곳이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느꼈는데 참 그 지역이 영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블랙 마운틴, 예, 블랙 마운틴이라는 산에 있는 그 기독교 수양관입니다. 수양관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번에 우리 미주 한인총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약 한 700명 이상이 같이 이제 그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자녀들도 프로그램도 힐링이 되고 종의 일을 하면서 교제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뭐가 있느냐? 한국 선교사로 은퇴하신 선교사 가정 20 가정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70세 되는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1800년대에 바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셨던 바로 3대예요. 예, 거기서 자기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의 선교사 전라도 어디에서 그 결핵 퇴치하는데 선교하시고 그런데 이 3세 대신 이분이 70세입니다. 이분은 지금 예, 그 속에 여기에 살면서 애쉬빌에 살면서 이분은 지금 북한에 우물을 파주는 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애쉬비라는 지역이 바로 1800년대에 한국의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 이 애쉬비 이 지역이에요. 그 있는 장로교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을 할 때 이 애쉬비에 이 보니까 숲 속에 노스캐롤라이나가 너무 아름다워요. 주 전체가 막 숲 속에 이 숲 속에 집이 있고 숲 속에 교회가 있고 숲 속에 빌딩이 있고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블랙 마운틴의 수양관이 있는 거기에 이분들이 한국 선교하다가 이 안식대에 와서 쉬고 들어가고 그리고 은퇴하고는 이 자기 고향이죠. 여기에 와서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기념관이 거기에 있고 그 지역들이에요. 사역의 지역들이 그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연관이 되는데 굉장히 영적인 지역이에요. 예, 거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총회로 모이면서 수양회 하면서 우리가 애쉬빌에 이 영적인 이 흐름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리셋하는 그런 수양회가 되자 그러면서 예, 우리가 부흥회하고 집회하면서 그런 은혜 시간들 기도하고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모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목회자 자녀들 PK들 있죠. PK들도 예, 목사님의 자녀들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만 이제 매년 모여서 칠드런 프로그램, 유스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하나의 수양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힐링되고 마지막 시간에 이 아이들이 이 2박 3일 동안에 한 것들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이 지금 한 것들 뭐 노래, 드라마 이런 것들 발표하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그걸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가 지금 시켰다고요. 뭘 시켰느냐? 이제 그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수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목회자 자녀로서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했죠? 다른 아이들처럼 못 뛰댕기잖아요. 뛰댕기면 뭐죠? 목사 아들이 저렇게 한다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도 목회자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너희 엄마 아버지 목사와 사모로서 참 목회하는 너희 엄마 아버지는 더 많은 힘들고 상처가 있단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너희들도 힘들다고 많이 불평하고 아우성했지만 너희 엄마 아버지는 목사와 사모로서 더 힘든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이 부모에게 다 지금 이제 모임 끝나고 부모 곁으로 찾아가서 오늘 너희들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 앉아 있는 그 시간까지 아이들 하는 데서 박수치고 그렇게 했던 엄마 아버지 품에 다 달려갔고요. 이 목회자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예, 저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모여서 군데군데 막 안고 막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먼저 축복기도 해주니까 부모가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축복기도 하고 진짜 이게 눈물 받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뒤에 서갖고 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저는 또 축복기도 하고 예,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수고하고 힘든 아버지를 부모를 위해서 이 목회자인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왜 축복기도 할까요? 왜 축복기도 할까요? 예, 또 이 아버지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왜 엄마 아버지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축복기도 할까요? 축복기도 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기도 할 때에 그 복을 빌어줄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게끔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대신해서 머리로 세워주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준 우리 아버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이 특권을 특별히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지금까지 이 축복의 끈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상징과 그 자리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버지들 정말 여러분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3살 되어가는 손자가 예, 교회에서 자꾸 보다 흉내를 내다 보니까 축복기도 하는 흉내를 내요. 예, 한 번은 갔는데 할아버지 머리 숙여 축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인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머리 댔습니다. 3살짜리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손에 얹고 영어로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짧은 단어로.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조그만 놈인데 머리 대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짧은 기도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들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부족한 남편이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가정의 품을 떠나 있고 가끔 집에 오면은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손을 얹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한번 해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처럼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니 에스가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 축복을 빼앗긴 것에 울고 한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것을 자녀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들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힘든 일들 남에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쌓이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축복권을 잘 사용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 시간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들을 세워주시고 1년 동안에도 참 가정을 부양하느라 많은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서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힘든 길을 걸어갔던 그 아버지들의 그 마음 하나님 오늘 위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우리 아버지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손들 위하여 우리 아버지도 손을 들고 축복한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말의 권세를 도와주어 주셨습니다. 그 축복한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고 쥐들에게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축복을 빌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